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단식고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체 음식을 안 먹는 단식고행을 하다 보니 온 살은 다 빠지고 우리들이 현재 여기저기서 보는 부처님의 고행상이라고 사진이나 조각한 것을 볼때 갈비뼈가 상하게 드러나고 배는 쑥 들어가고 눈은 천리말리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단식을 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그럴 때 같이 수행하는 동료들은 그 처참한 고행 수행에 놀라는 동시에 이제 저 사람은 숨이 끊어져 죽지 않았나 할 정도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냐? 이 몸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와 같아서 악기를 우리 아다시피 줄을 너무 심하게 조이면은 푹 끊어지기가 쉽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면은 보롱보롱해서 음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조조조해서 그 악기의 줄이 제대로 조절이 됐을 때 거기서 기가 막힌 이 세상 온갖 훌륭한 음악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듯이 수행도 악기와 같은 이 몸을 너무 게을리 살아도 그건 말할 것 없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 동시에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해도 이 몸은 줄턱 끊어지듯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마치 음악하는 사람이 악기 줄을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할때 거기서 온갖 좋은 음악이 흘러나듯이 이 몸도 너무 느슨한 게으름에 빠지거나 너무 지나치게 급하게 하거나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을 조절을 잘해 이루어가는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를 행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반성이 일어나는 동시에 같이 수행하던 동료들에게 이전 나는 이제까정 하던 고행을 포기하겠노라, 그만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타락했다. 너무 지나치게 부수되더니 이젠 못 견뎌서 타락을 했다. 타락한 저 사람하고 같이 수행할 것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떠나서 더 멀리 녹야원이라고 한데 가서 그들 나름대로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수행자는 거기서 떠나 일연선화라고는 옆에 있는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와서 쉴 때에 그 동네의 처녀가 스자타라고는 처녀가 숲에 있는 목신에게 1년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이 잘 행복하게 살기를 빌기 위해서 숲에 있는 가장 큰 나무에 목신이 깃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우유죽을 쏘 갖다 바치고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원을 하다가 그날 마치 길가에 있는 수행자를 보고 그 처참하게 쇠약한 수행자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우유죽을 갖다가 고향을 바칩니다. 거기서 그 고향을 잡수시면서 체력을 회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체력이 회복됐을 때 거기서 떠나 약 한 우리 리스로 10리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걸로 유명한 마가타국 가야 땅 커다란 필발라라고는 나무가 우거져서 위 가지가 마치 우산처럼 벌어져 있는 그 밑에 자리하고 앉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성불하셨다고 해서 후에 그것을 보리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앉으셔서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도에서 내려오는 모든 수행 다 그것이 낱낱이 체험한 결과 그것이 아직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전 전통적인 것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시 그러나 그 오랫동안 체험한 그 모든 것을 바탕에 깔고 이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선정을 닦아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참으로 깊고 깊은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21일 만의 어느 날 새벽 동쪽 하늘 휘연히 밝아오는 가운데 반짝 빛나는 샛별 한문으로는 밝을 명자 별성자 명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샛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반짝 빛나는 샛별을 보는 순간 이제까정 들어있었던 가장 깊고 깊은 삼매경지가 팍 깨지면서 눈앞에 참으로 새로운 세계가 싹 밝은 세계가 나타나면서 바로 이 우주밖에 온갖 삼라만상과 자신이 하나임을 확실하게 깨달아 한 체험을 하게 되어 마침내 그거 바른 깨달음 인도말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한문으로는 무상정등정각 우리말로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달 음력으로 초여드레 이제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은 성도제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조계사 와 보니 도량에 쭉 등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는 부처님 탄생하신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등을 달지 겨울에 무슨 등이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이 음력으로 섣달 초요들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리 불자들이 축하해야 할 날이 이 날이고 따라서 성도 제일에도 마땅히 우리들은 등불을 달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야 됩니다. 자,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 이러한 세계 이러한 경지를 이름하여 니르바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열반입니다. 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셔 참으로 영원한 평화와 진실한 행복을 얻으셨. 그래서 그것은 다 영원한 평화도 그 방법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진실한 행복도 참선 수행을 통해서 그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수행법으로 지도해 나간 것도 역시 참선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을 행하는 불교의 모든 수행자들은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모두가 다 불도 수행에 중추를 참선 수행하는 두고 지금껏 내려와 있고 특히 우리나라 불교계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대한불교 종회정은 바로 그 종지 자체가 선을 수행하는 선종의 종지입니다. 그 참선 수행하는 방법을 의지해서 인도, 우리나라, 일본 할 것 없이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조사신들, 도인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불교계 각 총림 선방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참선 수행에 지금 목숨을 걸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